유로 2020을 향한 55개국의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외파 소속 55개국이 유로 2020 예선전을 치릅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국가들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회 우승팀 포르투갈입니다. 여전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건재한 팀이죠. 포르투갈은 자국에서 열린 유로 2004 준우승이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지난 유로 2016에서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A매치도 3승 2무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2018 월드컵 챔피언 프랑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등 프랑스의 젊은 재능들이 대표팀 주축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두 차례 유로 우승 전적이 있는데 지난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월드컵 주축 선수가 모두 건재한 만큼 유로 2020의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무적함대 스페인도 이번에 명예 회복을 할 생각입니다. 유로 2008, 2012, 2연패에 빛났던 스페인은 최근 황금 세대가 이탈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로 2016, 16강전에서 탈락했죠.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재편 중인 스페인은 유로 예선전에서 완성된 팀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진짜 우승에 도전하는 벨기에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죠. 벨기에는 케빈 데브라이너, 에덴 아자르, 로멜로 루카쿠 등 황금 세대로 유로 2016과 2018 월드컵 우승에 도전했지만 왕좌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유로 2016에서는 8강, 2018 월드컵에서는 4강까지 올랐던 경험까지 더해 이번 대회가 결실을 맺을 적기로 보여집니다. 젊은 스쿼드로 새롭게 탈바꿈한 잉글랜드, 독일, 네덜란드 역시 주목할 팀입니다. 잉글랜드는 만 25살의 해리 케인이 주장이며 중심 선수일 정도로 전체 연령층이 어립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 젊은 3사자 군단으로 탈바꿈했죠.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월드컵 4강에 올라 새로운 황금 세대를 구축 중입니다. 준우승이 유로 최고 성적인 잉글랜드는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네덜란드는 유로 2016, 2018 월드컵 본선 무대 진출 실패 충격을 딛고 새로운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판데이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은 단단하고 최근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확정한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이 중원을 장악합니다. 네덜란드는 1988년 유로 우승 이후 최근 유로에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무너진 전차군단 독일도 자존심 회복에 나섭니다.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독일은 2018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레브 감독은 토마스 뮬러, 마츠 훈벨스, 제롬 보아팅을 더 이상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고 했죠. 유로 2020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죠. 유로 3회 우승에 빛나는 독일은 앞선 두 대회에서는 모두 3위를 기록한 강호입니다. 이번 유로는 외파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11개국, 12개 도시에서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로에서는 총 10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이후 각조 3위 두 팀이 본선으로 직행합니다.